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도세 거세지고 있고요. 홍콩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지금 여러 가지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불확실성 해소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은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꽤큰 규모의 매도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올해 들어서 이미 외국인 국내 주식 한 8조 원 정도, 뭐 거의 뭐 9조 원 가깝게 지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코스피에 대한 시총 비중 자체도 역대 최저, 그뭐한 4년 내 최저 정도, 6년 내 최저, 한31% 수준까지 하락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이제 그 통상적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 좀 점차 쇠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의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이제 환율의 변동성에 의해서 환율에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원화 가치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야기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금융시장, 실질적인 실물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의 평가이익, 주식시장에서 이익 부분을 환율으로 다 상쇄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의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외국인 수급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황은 조금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씩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2월 중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어그 순매수 매도 부분을 좀 따져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그한 2.6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채권시장에서 한 4조 원가량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내 국제 유동성 자체는 약한 1.3에서 1.4조 원, 2월 한달 동안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경제 펀더멘탈이었다면 채권에서도 나가는 게 맞겠죠. 근데 실질적인 자금의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불안정이 주요 배경은 아니다라는 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여전히 역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주요 배경은 세 가지. 결국은 FOMC의 긴축으로의 통화정책 선회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결국은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라는 점. 여기에 최근에 추가된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중국발 리스크. 엊그저께 사실상 우리 시장 크게 흔들어 놨었던 그런 주요 배경이기도 한데요. 중국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봉쇄 조치, 이런 부분이 혹여나 확산되지는 않을지, 이 확산이 되어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공급망 리스크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가운데 빠르게 해소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가장 좀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FOMC 회의 결과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외국인 수급, 뭐 말씀하셨던 대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그럴 가능성, 조금 좀그 부분은 좀 낮아. 왜냐하면 한번 FOMC가 통화 정책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은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쉽사리 오늘은 금리를 올렸다가 내일은 금리를 내리고 뭐 이런 정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 외국인들의 핵심 배경은 결국에는 통화 긴축으로의 선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행보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부분은 이것도 어찌 보면 긴 흐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그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은 더 강화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핵심 배경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FOMC,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발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아마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 그에 앞서서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장 상황, 불확실성이 일단 존재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FOMC가 과연 어떤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지 일단 시장에 힌트는 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는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이다. 근데 고용의 안정은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 역시 상당 부분 불안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국제 원유 가격이 지난밤에도 이제 1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WTI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형국 나타나고 있어.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좀 그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미 연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물가 안정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당면할 수도 있다, 직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부분은 결국은 소프트 랜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두 가지 포인트 정도로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뭐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데, 과연 물가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우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내일 지금 이제 그 혹여나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혹여나 FOMC가 3월부터 빅스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25BP의 인상이 아니라 이를 좀 증폭시켜서 50BP 인상을 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 기간 사실상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에 대해서 위축이 되었던 시장이었다라면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파월 의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25BP 인상을 본인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다라면 25BP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 일단 한숨 돌렸다라는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한숨을 돌렸다라는 그런 시각과 함께 다음 단계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다음 단계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시장은 점도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양적 긴축에 대한 힌트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이냐, 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양적 긴축,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적 긴축, 소위 말하는 대차대조표, 9조 달러에 달하는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축소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축소시켜 나갈 것이다라면 언제부터 축소가 시작될 것이냐에 대한 힌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일 새벽 그리고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은 내일 벌어지게 되는 우리 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관전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현재 지금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경제 전망, 미국 경제 전망, GDP 경제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할지,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축소 계획에 대한 발표 시점은 언제가 될지, 이런 부분들 아마도 내일 상당 부분 주목거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준은 분명히 소프트 랜딩을 시도하려는 노력,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코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ECB도 생각보다 매파적인 좀 기조를 보이기도 했고요. 중국은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FMC가 지금 불확실성 해소로 가려면 우선 25BP는 어차피 우리 모두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몇 번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 거고 또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가 또 우리의 컨센서스에 맞아야지만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좀 제외적으로 어려웠던 변수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대외발 악재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 요즘 투자자들은 대외발 악재 해소에 베팅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재료로 평가되는 국내 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부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방역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자, 오늘은 그 관련한 다양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푸드 서비스 사업과 식자재 유통 사업을 아우르고 있죠. 올해 리오프닝에 따른 외식 수요 회복이 나타나면서 전사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자재 유통 사업 안에서 축육 부분 같은 저수익 사업도 정리했고요. 대신에 키즈 전용 식자재 브랜드 아이누리와 같은 키즈화 시니어 경로를 확대하고 가정 간편식 제조 분야를 강화하는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또 간편식 제조 기업 프레시즈와 손잡고 단체 급식 대상 밀 솔루션 사업에 진출했고요. B2B 사업에 한정된 식자재 사업을 B2C로 확장해서 이 식자재 마트로 판로를 넓히는 등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익성 개선 모멘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와이젠터입니다. 올해 대면 소비와 행사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BTS가 최근 오프라인 공연을 한 바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올해 와이젠터는 주력 아티스트들이 모두 활동하는 한 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올해 중순 이후 완전체로 컴백하고요. 드디어 빅뱅이 군 제대 후에 컴백합니다. 트레저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악동 뮤지션, 아이콘, 위너 등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활동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신인 걸그룹이 데뷔할 예정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주요 자회사인 YG플러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YG인베스트먼트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면서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신규점 효과가 컸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둔화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급품 시장 강세에 따라서 백화점 업황은 견조한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업황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총 10%, 13%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면세점의 경우도 지난해 총 매출의 올해 총 매출액은 6천억 원대로 지난해보다는 36%가량 증가하고 영업손실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저희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하나의 빅 이벤트, 저희가 지켜봐야 될 변수가 바로 러시아 디폴트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네, 오늘로 일단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그 스케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해서 4월 4일까지 약 27억 달러 정도의 이제 그 이자, 그 지급 도래일이, 지급일이 이제 그 도래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렇죠. 뭐 IMF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그가 며칠 전에 사실상 이제 디폴트 위기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사실상 그 어떤 그 서로 간 이제 이해관계 맞추기에 상당 부분 발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JP모건이 러시아 정부 부채의 어떤 그 금액 내진 수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과거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와는 조금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에 절반 정도 약한 3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대입니다. 절반 정도 한 3,200억 달러 정도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동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러시아의 힘든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디폴트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정도다라는 점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의 헝다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자를 당장 못 갚았다고 해서 이게 디폴트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30일 지급 유예 기간이 존재한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부분은 30일 지급 기일이 유예 기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어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그 외교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도 완화가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크지 않을까라는 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 다 제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시장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주시죠. 예, 지금 이제 뭐 악재하고 호재 뭐 두 가지 그러니까 나눠보게 된다라면 악재는 일단 FOMC 긴축 뭐 이 부분은 예전부터 그리고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전쟁 리스크가 있고 호재 부분은 이제 리오프닝 방금 이제 그 김남캐스터 말씀하셨다시피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신정부 출범이라는 부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도요 악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대외발이고요 그 호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에서 생기는 말 그대로 그렇다면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국내 쪽에 조금은 더 베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어떤 그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여기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단 하나 이제 그 중국발 조금 좀 경제 봉쇄 이 부분이 혹여나 확산되지 않을까 이에 따른 공급망 대란 가능성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공급망 대란 2년 단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단위로 지금 생각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돼서 다시금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여진이 중국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보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대면 공연 모임이 있습니다. 음료, 주류에 대해서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 체크해봤고요. 함께 시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